반은 앞머리 있고 반은 이마가 보이는 거가 제가 어저께 도쿄 리벤저스 2기를 보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했고 4시간 만에 2기를 다 완결해서 봤어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구독을 끊었어요. 이제 진짜 짱 재밌거든요. 혹시 애니 보세요? 애니 보세요? 자, 끝말 2절입니다. 2절 좀 더 텐션 올려서 해볼게요. 긴 머리였을 때는 덮은 게 좋고 지금 짧은 머리는 깐 게 좋아요. 왕복인가요? 화이팅! 전 전혀 힘들어요. 아무 없으면 레디! 액션! 화이팅! 지금 유리 다 치우실 거예요. 치울게요. 분노 촬영 마지막 장소 마지막 신이었는데 무대를 부셔버렸어요 제가. 칭찬해 주세요 이미. 사랑해. 저 민초파여가지고. 네, 가보겠습니다. 아주 미식의 세계를 조금 더 깨우쳐 보셨으면. 너 먼저 할래? 뭔가 그러면? 나 상관없어. 이렇게 제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이 궁같이 살아라. 궁같이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우영이가 저희 팀 6명 중에서 표정을 제일 잘 써요. 저는 이제 표정을 그렇게 못 써요, 우영이처럼. 우영아, 잘할 수 있지? 아까 저 올라가는 동안 유일이 형이 이 카메라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표정을 제일 잘 짓는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부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길래 굉장히 내심 좀 기쁘네요.
지금 삐죽삐죽 해요. 오늘 굉장히 말을 안 듣게 생긴 머리예요. 제가 뭐 다 잘 어울리죠. 아,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모든 행동을 반대로 하는 분이 한 명 계시는데 요일이 형이라고. 듣고 있죠 요일이 형? 혹시 저희 식당이 있나요? 긴장이 돼요.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인데 몸이 막 너무 떨려요. 어떡하죠? 저 진짜 캐릭터 된 줄 알았잖아요. 제 카메라로 찍지 않아도 이렇게 유닛이 다 나온다는, 모두가 저에게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요. 이게 바로 저의 인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우영이 제가 와서 네, 승환이 형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어요? 도윤이 형, 어, 승환아 나 사진 한 번만 찍어주라 이러고, 유일이 형, 승환아 나 사진 찍어줄 수 있니? 이러고. 아 근데 이번 컨셉이 정말 저를 귀엽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열심히 제가 귀여운 척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저의 귀여운 모습으로 또 반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우. 한 번은 조금 더 동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제 게임 속 같다. 밥 먹자. 밥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영상을 볼 때 밥을 먹길 바라면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라. 추천 김치볶음밥. 난 제육덮밥. 오우. 이제 마지막 착장이네요. 이번 컨셉은 존윅이에요. 아무 말이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존윅을 봤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원 김유엘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유엘이 떠넘기는 것처럼 해볼까? 이따 봐요. 조심히 따로 심장 터질 것 같으니까 내 입안에 민창 퍼져가네. 흔들 만큼 높이 솟아올라네. 맘이 폭발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쳐. 아무도 가본 적 없는 터널.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해 너의 컬러. 멋있었지 않았나? 마법의 서라고 동아 우리 A님들이랑 평생 함께 해달라고 서둘게. 아 예레나 부르세! 예레나 부르세!
아니 세상에 길을 가시지 그림자를 따라서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지금 승현이 형만 지금 개인씬을 촬영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군무 찍을 때 찍었던 소품들이 지금 바닥에 저렇게 보시면 널려 있어가지고 심심해서 잠 깰 겸 피곤했지만 정말 재밌었고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면서도 한 번씩 그 모니터링했던 모습들을 조금씩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던 기억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일단 처음 해보는 씬이나 처음 해보는 연기들도 되게 많았는데 새로운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에이민. 저희가 이제 드디어 뮤비 촬영을 끝냈는데요. 24시간?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멀쩡합니다. 저는 에너자이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뮤비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 되게 볼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안녕히 계세요 에이민. 사랑해요. 꼭 잘 봐줘야 돼요? 무조건 봐봐요. 진짜 무조건 이쁘다요. 안녕. 에이밍을 만나게 된 지 벌써 6개월 정도가 됐고 그동안 벌써 앨범 3개로 우리가 찾아뵙고 있는데 항상 변함없이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약간 오늘 뮤비 찍으면서 느낀 게 이번 앨범이 제일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노래도 마침 계절에 잘 맞게끔 나오는 노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면서 여름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에이밍 우리가 많이 사랑할 테니까 에이밍도 에이밍 많이 사랑해주길. 안녕! 제, 여러분 하루 종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 기대가 되고요.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